캐릭터는 프롤로그에서만 나왔어요, 아직. 이제 레이나 프롤로그는 좀 중후반쯤에 나오지 않을까? 한 중반 정도부터? 시키기 위해 건조되었지요. 암실 안에는 기사단 광전사들이 스스로 동면에 들어가는 용단을 내리고 이 함선의 병력으로 쓰일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고통스럽지만 그들의 신경색을 절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함선 하가판에 있는 우주재련소에서 전쟁 경기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 함선에선 배울 게 많습니다. 기술은 고대의 것이지만 고도로 발달되어 있지요. 우리는 지금 우리의 문명이 찬란하게 빛나던 그 영광의 시대에서 온 유물 안에 탑승해 있는 겁니다. 우주 지도가 준비됐습니다, 신관이시여. 이곳에서 여행할 세계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카락스, 우리는 이 함선으로 아몬에게 복수하고 기사단을 해방시킬 것이다. 뭐야? 뭐야, 이거밖에 못해? 아, 아직은 이거밖에 못하는 건가? 우린 또 한 번 아이열을 잃었다. 아이열을 되찾겠다는 내 완대한 기회는 수포로 돌아간다. 이대로 있을 순 없다. 젤라가 중추사관 코랄의 테란들에게 있다. 제라투의 예언이 맞다면 그 중추사기 우릴 구원으로 이끌 것이다. 사령관 레이너를 오랜 시간 만나지 못했으나 난 그가 중추석을 우리에게 줄 것이라 믿는다. 여기 이제 레이너 만나러 가는 거고, 불멸자? 샤크라스는? 샤크라스의 내라짐은 의식을 통해 칼라와의 연결을 끊는다. 이 때문에 이제 자유로운 프로토스는 그들밖에 없다. 아몬의 군대보다 먼저 그들을 만나야 한다. 다음 다크 템플로. 이건 유닛의 범용성을 보자면은 다크보다는 불멸자를 먼저 얻는 게 나은 것 같아. 삼선, 여기는 사령관 제임스 레이너. 아르타니스? 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친구? 레이너, 내 친구야. 한참 바쁜 모양이로. 뭐, 늘상 하는 일이지. 이제들은 대체 누구지? 메비우스 특전대라고. 나루도 박사 밑에서 일하던 정의 호위군이야. 놈들이 코프롤로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어. 보고에 따르면 혼종이 공격을 이끌고 있다고 하더군. 그렇다면 아몬은 온 세상에 손을 뻗친 셈. 격병을 보강해! 세븐 알파 지점으로 이동! 전선을 형성해야 한다! 놈들이 우리의 궤도 방어 기지인 하늘방패를 장악했어. 그곳에 대기평형 유지 장치를 파괴한 것 같아. 빠르게 하강하고 있어. 추락하는 순간 아우구스트 그라드 끝이야. 우리가 막겠다, 사령관. 그들의 함대를 공격해 적의 접근을 저지하라. 얘가 옛날로 돌아간 기분이군, 친구.
인맥왕 레이너. 신바리 씨, 병력을 정표에 투입하기 전에 전쟁 의회 안에서 우리의 군사 능력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 아, 여기 온 다음에 이제 할 수 있네. 분명히 또 한 번 우리를 하나로 묶었군, 제임스 레이너. 운이겠지. 운이란 건 철저히 인간의 관점으로 본 개념. 우리 프로토스는 사건의 동시성 뒤에 숨겨진 더 큰 설계를 보지. 당신이 어떻게 보든 결과는 똑같아. 그래, 무슨 일로 여기까지 온 거야, 아르타니스? 제라트론, 그대들이 갖고 있는 그 유물, 중추석이 우리를 젤라가로 인도해 줄 것이라 믿었다. 제라트론 어디 있지? 암흑 정무관은 아이오에서 쓰러졌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내가 그의 여정을 이어 암호를 막을 방법을 찾는 것이었지. 젠장. 그 여정이 결국 그렇게 끝날 거란 걸 알고 있었어. 그의 빈자리는 크더라. 그와 친구였다고 들었는데. 제라툴의 그 망할 예언 때문에 유물을 손에 넣는다고 엄청 고생했지.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제라툴이 그렇게 말했다면 가져가. 이제 당신 거야. 그런데 일단은 도시부터 구해야겠어. 카락스, 칼라의 빛을 통하지 않고도 그대의 슬픔과 고통이 느껴진다. 아둠의 창이 그대를 기쁘게 하지 않는가? 바로 그겁니다, 신관이시여. 칼라가 없으니 마치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전 그대의 감정을 느낄 수도, 그대의 깊은 생각을 헤아릴 수도 없습니다. 다른 차원 장인들의 의견을 청할 수도 없습니다. 전 혼자가 됐습니다. 나 역시 우주의 진공 속에서 홀로 몸부림치는 듯한 단절감을 느낀다. 하지만 형제여, 그대는 혼자가 아니다. 생각해보면 암흑 기사단은 지금껏 이런 상태를 견뎌왔군요. 앞날이 순탄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카락스, 비록 우리가 칼라에 의지할 수 없다고 해도 우린 하나 되어 일어설 것이다. 우린 견뎌내야만 한다. 다른 방법은 없다. 계승자, 정지장에서 나온 건가? 그녀에겐 아직 신경삭이 있습니다. 칼라와 연결돼 있습니다. 잠깐, 저는 로하나, 벨라리의 대계승자이자 그대의 전쟁의회 고문입니다. 그대가 이곳을 지휘하는 집행관이로군요. 그대는 어둠의 존재의 지배를 받지 않는군. 어떻게? 저의 생각 하나하나에 어둠이 머무르는 게 느껴지지만 전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저의 동료 계승자들은 칼라의 물결을 제어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전 이 사악한 힘을 물리치고 그대를 더 잘 섬길 것입니다. 전 다른 계승자들처럼 정지장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프로토스의 기억과 성격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그대의 전술적 결정을 과거 집행관들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함실에서 그대는 모든 경력 배분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난 달람의 신과 아르타니스다. 우리 문명의 남은 생존자들을 이끌고 있다. 그대의 기억은 분명히 쓸모가 있다로 하나. 하지만 명심해라. 그대가 타락하는 순간 지체 없이 그대를 처단할 것이다. 알겠습니다. 전 시련을 맞이할 준비가 됐습니다. 오십시오. 이곳에서 할 수 있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인터넷을 부러워하는 모습들이. 기다립니다, 신관이시여. 준비되시는 대로 시작하시지요. 구성 패널에서는 우리가 접한 프로토스 기술에 기반하여 아군 군대를 원하는 대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진영 중 하나를 골라 다음 전투에 투입할 수 있습니다. 이 진영 지정은 영구적이지 않습니다. 전장에서의 필요에 따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신관이시여, 많은 전투가 우리를 기다립니다.
진영을 선택하고 전투를 승리로 이끄십시오. 광전선. 아니 이건 바저씨. 그림자 파스텍이 기다리노라. 오, 이건 이게 더 좋아 보이는데? 스턴이 더 좋아 보인다. 난 추적자. 전멸을 사용한 장점은 보호막이 채택됩니다. 5초에 걸쳐 40. 내가 돌아왔다. 한마디로 이거는 좀 더 묵직하고 강한 느낌이고, 얘는 날렵하고 좀 내가 돌아왔다. 이게 너무 느릴 것 같은데. 전멸이 사라져. 근데 난 전멸을 좋아한다. 뭘 드라군이야. 전멸은 컨트롤이지. 대계승제에 대해서는 이야기로만 들었는데, 이 함선에서 대계승제를 만나리라고 생각도 못했다. 놀랄 일은 아닙니다, 신관이시여. 자매들과 저는 특별합니다. 태어난 후 줄곧 칼라의 눈물을 모두 익히는 훈련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 질자 깊이를 체험했습니다. 감정과 기억의 무한한 분광 속으로 뛰어들었죠. 이 능력 때문에 우리가 정지장에 들어가도록 선택된 겁니다. 가장 위급한 순간에 우리가 그대의 길잡이가 될 수 있게 말입니다. 그대 자매들이 다른 대함선에 타고 있었다고? 그렇다면 모두 칼라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이오가 저구의 침공을 받았던 그때 전합니다. 우리에게 닥친 비극을 그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끔찍한 짐을 그 어깨에 짊어지고 있군, 로하나. 그걸 견디는 게 제 운명입니다. 이 함선을 만들어낸 선각자들이 예견했던 운명이죠. 전 그 지혜를 믿습니다, 신관이시여. 반드시 제 소명을 다할 겁니다. 그대와 마찬가지로요. 알았어, 드라곤 보여줄게. 내가 돌아왔다. 딴딴. 하늘방패가 큰 위험에 처했어, 친구. 하늘방패를 다시 가동시키지 못하면 아우구스트 그라드는 핵폭탄에 맞먹는 충격을 받게 될 거야. 메비우스 특전대 병사들이 지금 하늘 방패 위에 있어. 내가 자살 특공대는 내가 돌아왔다 보냐. 죽는 한 있어도 공격을 멈추지 않을 거야. 내가 돌아왔다. 아니, 드라곤이 스타1에서 워낙 멍청했기 때문에 뇌가 돌아왔다라는 드립이 굉장히 바람직해. 언어 유희뿐만이 아니야.
하늘방패가 오래 버티지 못하겠어. 이 속도라면 길게 잡아도 10분 안에 우리의 수도 위로 곤두박질 칠 거야. 그대의 말이 맞다, 사령. 메비우스 특전대가 지금 이 순간도 기지의 대기 평형 유지 장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 손상된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데 그건 메비우스 특전대가 뭐라도 남겨놓았을 때 가능한 얘기야. 아르타니스, 저 녀석들을 처리해주면 내 부하들이 그 평형 유지 장치를 수리할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필요한 시간을 벌 수 있어. 서둘러 이동해야 합니다. 평형 유지 장치 5개의 동력이 모두 복구되어야 기지의 추락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개빡셀 것 같다. 타임어택 같네. 하느님. 아 왜 또 6분이야? 10분이라며 이 멍청이들아. 그걸 먼저 확보하면 나머지 네 곳을 공격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돌아왔다. 내가 돌아왔다. 그대의 명령 곧. 아 겁나 느리다 진짜. 큰일 났다. 근데 이런 미션일수록 침착하게. 아 사신들이네. 내가 돌아왔다. 그림자 날 환해라. 다시 환달려보자. 우린 다시 태어나리라. 메비우스 특전대가 우리 쪽으로 움직인다. 카락스, 아드의 창의 무기 체계를 가동하라. 어? 폭격 시스템 가동. 궤도 폭격을 준비합니다. 아둔의 창의 명령창에서 궤도 폭격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관의 시여.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멋지구만. 아주 멋져. 가자. 마음에 든다. 돌진. 남자는 돌진이지. 구도를 새로 계산했습니다. 사령관, 이제 수리 작업을 진행할 수 있다. 고마워 아르타니스. 내 부하들이 이곳에 감지탑을 건설하고 있어.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 경고해 줄 거야. 이 세계 우리가 지켜. 오. 전방에 전자기 무기가 함유됩니다. 무기에서 나오는 파동이 우리 보호막을 천천히 손상시킬 겁니다. 가능하면 무기를 파괴해야 합니다. 보너스 목표를 완료하면 향후 아둔의 창의 동력 레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가옥이 적을 만났다. 야, 왜 이렇게 분명히 상상상 앞서는데. 이런 거구만. 제 추측이 맞았습니다. 이 태양
반응로를 활용하면 태양계의 에너지 출력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기지에 이런 장치가 두 개 더 감지됩니다. 가능하면 장치를 모두 찾으십시오. 아, 타임 어택에 저것까지 찾으라고? 아, 이 스턴이 좋다, 근데. 스턴이 좋아. 질럿에 같이 한 4배를 올려주는 것 같은데? 제 지점을 공격하려 방어 병력을 전개해라. 쳐들어온대. 이제 3분 안에 저로 가야 되는데. 임계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지 장치를 수리해야 합니다. 어서. 내가 돌아왔다. 시간이 없다. 시간 없다. 시간 없어. 빨리 가야 돼.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에도 폭격을 사용하면 저들의 방어를 약화시킬 수 있을 겁니다. 아, 묵직한데 약하다 씨. 5분? 잘했어. 수리 인원이 그쪽으로 가고 있어.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어. 조심해. 메비우스 특전대가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킬 증원군을 보내기 시작했어. 저항이 만만치 않을 거야. 아씨. 아, 드라곤 너무 약해. 대형석 반응로를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3분 남았다. 이제 슬슬 가야 되는데. 신관이시여, 하늘 방패를 서둘러 수리하지 않으면 추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림자 파수대가 기다리노라. 아, 그냥 프로브 하나 데리고 다녀야겠다. 내가 돌아왔다. 누구든 2분?
탱크 기절을 시켜! 오호! 없습니다. 평형 유지 장치를 당장 확보해야 합니다. 알았어. 오우씨. 세 번째 평형 유지 장치를 확보했다. 알았어. 수리 작업을 진행하지. 메비우스 특전대 녀석들 독이 단단히 오른 모양이다. 엄청난 병력이 평형 유지 장치를 지키고 있어. 병력을 충분히 모아서 공격하라고. 엄청난 병력이라고? 내가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신보수신. 사업 같은 거 없어요, 이 게임은. 캠페인에서는 그런 업그레이드 없어. 추적자 점멸업도 기본이야. 맞습니다. 유지 장치를 최대한 빨리 수리해야 합니다. 내가 필요한 명령.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갑정 미사일이다. 캬, 좋구만 이거. 탱크가 와. 바닥에 자원 좀 미네랄 좀 안 떨어지면 안 되나? 미네랄이 없네. 시간 있겠지? 미네랄이다. 마지막 태양선 반응로를 함선으로 소환합니다. 좋아. 반응로를 최대한 빨리 설치하겠습니다. 이제 3분, 2분 동안 병력 모으고 나머지 1분 안에 쇼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여긴.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잠깐만.
마음에 든다 이건. 정말 마음에 들어. 내가 돌아왔다. 곧 지상에 추락합니다. 평형 유지 장치를 더 확보해야 합니다. 신호수 신종. 방문 더 필요합니다. 1분 30초 남기고 가자. 어둠이 방문 더 필요합니다. 1분 30초 남기고. 아니야, 이분이면, 이분은 생각보다 길어. 확실히 추적자가 좀 더 매집이 센 것 같은데 왠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평형 유지 장치를 수리해야 합니다. 아하! 프로토스 다운 간지다. 내 친구야, 하늘 방패는 안정화되었고 메비우스 특전단 후퇴하고 있다. 호너 제독이 곧 기지를 통제할 거야. 이번 건 자네에게 정말 큰 빚을 졌군 친구. 4분 이상으로 유지? 제더 코너 질러스턴이랑 드라곤이 테란 상대로 좋네. 정상화됐고 우리도 지상으로 가 중추석을 회수하겠다. 안 좋은 소식이 있어. 아래에 있는 친구들도 같은 생각이었나 봐. 우리가 싸우는 동안 황궁이 공격받았어. 보안자료에 따르면 중추석을 뺏긴 것 같아.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지. 비가 왔다면 항상 퍼붓는다고. 친구야, 그 말이 어떤 도움이 되는지 잘 모르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잠깐, 정보가 들어왔어. 메비우스 특전대 후송팀이 베넷 항구로 가고 있어. 중추석을 갖고 말이야. 도망치게 될 순 없다. 레이너 일처리를 제대로 하는 적이 없어. 해양 핵을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시간 내셔서 한번 불러주십시오. 상황이 안 좋아 아르타니스. 저 아래 전사자 수가 엄청나. 이 망할 녀석들을 처리해야 돼. 저 테란들은 도대체 어떻게 아문의 노예가 된 거지? 저자들에겐 1급 비밀 임무가 있었어. 나로도 박사의 혼종 연구소를 지키는 일이었지. 그런데 발레리안이 정보를 재수립한 뒤 메비우스 재단은 자취를 감췄어. 그들에게서 온 마지막 통신은 광기와 혼란의 도간이었어. 그러고 나서 공격이 시작된 거야. 아문이 그들을 자신의 노예이자 군대로 만든 것이군. 그들은 위험하다. 하나 이건 다가올 전쟁의 사막일 뿐. 당신은 항상 낙관적이었지. 태양핵. 태양 매트릭스 핵. 진정 놀라운 광경이오. 인공별 어떻게 만든 건지 상상조차 안 됩니다. 이 함실은 하둔의 창과 그 시스템에 동력을 공급합니다. 핵에서 나오는 빛은 전사들에게 영양분도 공급하지요. 전사 시스템을 가동시키는 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시스템 분석은 시작했으나 이 별은 오래 잠들어 있었습니다. 최대치로 보관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강력한 발화 기법제인 태양석도 필요할 겁니다. 태양석? 그건 수천 년 동안 사용된 적이 없는. 이 함선은 고대의 것입니다.
함선을 가동하려면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자원도 써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라, 차원장. 필요한 걸 구해봅니다. 좋습니다. 지금 바로 태양액 증강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 핵을 선택해 확인해 보십시오. 이 화면은 아둔의 창의 무기와 지원 시스템을 개괄적으로 보여줍니다. 각 시스템에선 한 번에 하나의 기술만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전투마다 각기 다른 능력을 선택하여 전술적 결정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사용 가능한 태양석은 이곳에 표시됩니다. 남는 태양석은 보조 시스템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태양석을 분산 배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하는 거구만. 감속장. 정 유닛과 구조물의 시간을 20초 동안 정지시키는 감속장 3개. 궤도 폭격은 데미지. 시간 쇄도. 대상 구조물의 유닛 소환 및 연구 속도를 20초 동안 1000%만큼 증가시킵니다. 1000%? 10배? 근데 이거 자원이 많아야 되는 거네. 어차피 돈이 딸릴 거야. 일단은 이거는 슬로 이거는 상대를 정지시키는 것 같은데 그냥 궤도 폭격으로 죽이는 게 낫지 않을까? 일단은 대상의 3발 200. 이건 좀 더 강한 거네. 지상군 소환. 근접전사 2명, 원거리전사 2명. 임무 시작 시 추가 보급품을 제공하여 건설해야 되는 수정탑 수를 줄입니다. 건설 시간. 그럼 퍼센트는 뭐야? 5%? 다음에는 20% 감소네. 다시 설정 있는데? 보급품이 처음엔 낫겠다. 건설 시간은 뭐 빨라봤자. 일단은 이렇게 해놓고. 뭔가 달라 보이는구나, 차원장님. 아, 이 기계팔들을 말씀하시는 거군요. 태양핵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없을까 해서 만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시 알려드려야겠군요. 신성한 법규 대우에서는 열등한 존재의 일에 관여하는 걸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 한 말입니다. 이 테란을 돕기로 결정하신 건 다소 혼란스럽습니다. 왜 그들이 열등한 존재라고 추측하나, 로하나? 추측하는 게 아닙니다. 직접 보십시오. 어리석고 원시적이죠. 저들은 신체의 구멍, 그러니까 입을 통해 소통합니다. 나를 비롯한 많은 이들이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난 저들의 고귀함을 보았다. 그대도 언젠간 그럴 테고. 신체의 구멍으로 대화를 한다? 음탕한 것. 메비우스 특전대가 벤의 항구로 가고 있어. 놈들이 유물을 갖고 도망치기 전에 막아야 돼. 불멸자. 드디어 불멸자가 나오네.
이번엔 업그레이드 없어요. 유닛이 없어가 유닛이 추가된 게 없으니까 업그레이드 없어. 드라곤 괜찮은 것 같은데? 뭔가 애가 묵직해가지고 잘 안 죽어. 추적사는 막 호로록 하고 죽는데. 베넷 항구형을 환영해. 아, 항구골은 말이 아니지만 말이야. 메비우스 특전대가 이곳에 자리를 잡고 중추석을 지키고 있어. 발레리안이 기지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 친구가 기지를... 레이너, 무슨 일인가? 혼종이 홍화 에너지를 중추석에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생성된 사이오니 분열파가 테란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불멸자를 배치하라. 분열파가 찾아들 때까지 이 테란들을 보호하려면 강력한 공격 병력이 필요하다. 세상에, 벌써 두 번이나 신세를 잡고 나르타니스. 정신줄을 놓치는 줄 알았지 뭐야. 중추석이 재충전되고 있다, 사이오. 놈들이 중추석을 다시 발동시킬 것이다. 어서 되찾아야 한다. 이거 큰일 났구만. 어디 한번 가보자고, 친구. 얘는 군심 때부터 통 쓸모가 없어. 온 나라 영원한 영업 우리의 임무라. 아, 또 레이너 보호해줘야 돼? 로봇 통학시설에서 불멸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불멸자는 적을 포위하거나 아군을 방어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좋아, 특공대. 이제 메비우스 특전대와 싸울 시간이다. 방어시설 건설이 끝나면 바로 공격한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제발? 공격하든 하지 말고? 항상 말하는 건데. 뭐야? 아, 수정탑이 분열파가 우리 병력에 큰 타격을 줬어. 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탓에 요새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소. 반갑다, 발레리안. 수술을 써서라도 놈들의 접근을 막으시오. 이미 그러고 있다고. 당신이 있는 곳은 안전할 거야. 놈들이 중추석을 다시 발동시키기 전까지 말이지. 아이, 저기도? 아이, 진짜 장난해? 관, 우리 자치령 연구실 똥이 두 마리야. 공격받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 우리 연구원들을 구해준다면 그곳에서 수집한 프로토스 기술을 모두 그대에게 주겠어. 자치령 시선 하나를 구해냈다. 목숨을 건진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혹시 필요할지도 모르니 의무관을 몇 명 배치하겠습니다. 평소엔 잘 싸우는구만. 분열파가 또 한 번 발산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우린 동맹들을 혼종으로부터 보호할 수도, 또 메비우스 특전대를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돌아왔다. 아니, 멀티는 일단 본진 일꾼 수가 채워줘야 가는 거야. 개꿀. 어? 가자. 나만 움직인 게 아니었구나. 잠깐만요. 갈게요.
내가 돌아왔다. 어, 졸라 쎄 이거. 큰일 났는데 어떡하지? 야, 자동 조작하지 마. 잠깐만. 자치령이 메비우스 특전대를 공격하겠소. 아, 뭐 이렇게 많어? 연결체로 눈을 돌렸다. 전투를 준비해라. 경배하지 않는 자 영원히 침묵하리라. 네, 다음 게임. 아이씨 졸라 세네 저거. 유니스 대내 탐구 연구를 환영. 일단은 싸구려 유닛 질럿을 많이 뽑아야겠다. 뭘 누가 짐이야. 불멸자를 생산할 수 있습니다. 불멸자는 적을 포위하거나 아군을 방어하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집에 돌 없나? 아니야, 건물 또는 유닛 다 돼요. 좋아, 특공대. 이제 메비우스 특전대와 싸울 시간이다. 방어시설 건설이 끝나면 바로 공격한다. 군나라 마나트니, 네 존재가 느껴진다. 일단 질럿을 많이 뽑아야 될 것 같은데, 저 막으려면. 질럿 드라곤이 더 낫겠다. 우리 병력에 큰 타격을 줬어.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한 탓에 요새를 완성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소. 무슨 수를 써서라도 놈들의 접근을 막으시오. 이미 그러고 있다고. 당신 있는 곳은 안전할 거야. 놈들이 중추석을 다시 발동시키기 전까진 말이지. 신관, 우리 자치령 연구시설 몇 곳이 공격받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소. 우리 연구원들을 구해준다면 그곳에서 수집한 프로토스 기술을 모두 그대에게 주겠소. 자치령 시설 하나를 구해냈다. 목숨을 건진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아니야, 이거 혹시 자동인지 모르니 의무관을 몇 명 배치하겠습니다. 일단 병력을 좀 빡세게 찍자. 미네랄 위주로 수급하면서. 그래서 배터리 짓고 방어하자. 급격한 에너지 상승이 감지됐습니다. 중추석에서 분열파 폭풍이 또 발산될 것 같습니다. 온다 악몽이. 밤이 왔습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내가 춤을 추리라. 일로 불러서 스턴이 안 먹히네. 좋아. 답은 질럿 몸빵이다. 쌓이기 전에 다 죽여야 돼. 몸빵 있으니까 쉽게 잡네. 불멸자가 안 맞아주니까. 중추석이 있는 곳으로 전진하라. 좋아. 사령관, 우리 병력은 준비됐어. 자치령이 메비우스 특전대를 공격하겠어. 이제 멀티 하나 하고 여기서 레이너랑 같이 적을 처리하자. 이거 죽으면 안 돼. 아깝다. 예비로서 특전대가 우리 연결처럼 눈을 돌렸다. 전투를 준비해라. 꽁맛! 잠깐 좋아! 필드 배틀이 좋은데 효율이? 불멸자 역시 쌓이니까 강력하다. 여기 생상검을 다 부셔버리자. 좀 힘 빠지겠지? 적들의 방어를 무너뜨렸다. 벙커를 건설하자. 오! 중추석의 힘이 최대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벙커도 건설해? 벙커들을 다시 한번 혼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다시 때가 왔네. 질러 뽑아야겠다. 나가서 병력을 지켜주자. 중추석의 분열파가 메비우스 특전대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 동맹이 안전해지는 대로 저들을 공격해야 한다. 뭐야, 아무것도 안 주네? 화물 트럭이라길래. 얘들 좀 세 보인다. 이럴 수 너무 없어.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치료 접속 안 되는데? 치료 접속하면 깡으로 점사지.
터지는 줄 알았어. 도와줘서 고마워. 안돼. 아, 빛났다. 살려줘. 야, 친구가 있는 게 이렇게 좋구만. 어? 아, 이제 드라곤 섞어야겠는데? 대공이 안 되니까. 실 좀 채우러 가자. 여기에 수영탕 하나 짓는 게 낫겠네. 쉴드 짱이다. 그래, 공원은 좀 짐덩어리가 아니네. 내가 오해를 했었구만. 아주 좋은 친구였어. 자, 이제 드라곤까지 좀 추가하면은 완벽한 조합인데? 최대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맹들을 다시 한번 혼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어디야 이제? 나 지금 여기 일꾼 수에 맞춰서 하고 있는데. 추천 일꾼 수에. 어, 점점 많아지는데? 너무 많이 먹었어. 와, 진짜 너무 무섭다, 봐. 일단 적의 보너스부터 얻게. 정신을 잃었어. 자네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일단 보너스부터 얻고. 업그레이드 완료. 영원히 성질이 우리의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아직도 1-1업이네. 언제 2업 하는 거지? 아, 탱크를 죽였어야 되는데.
끝이야. 저 어떻게 가는 거야? 돌아가야 되나? 잠깐만. 강력히 그종족, 이게 바로 그종족인가? 잘했어. 지역을 확보했어. 방어 시설을 좀 건설해야겠군. 저 어떻게 가는 거야 저긴? 아 이쪽 길이구나. 중추석의 힘이 최대치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동맹들을 다시 한번 혼종으로부터 지켜야 합니다. 업그레이드 광물이 더 필요합니다. 근데 이건 먹어야 돼. 도와주셔서 고마워. 저희의 마지막 과학선들이 전장으로 향하고 있어요. 모두 다 굴복하리라. 난 어둠의 길을 건넌다. 우리의 거미 적을 만났다. 최대한 많이 만드는 곳에 강해. 오 잠깐만 저 스톰 쓰네. 잠깐만 오씨 갑자기 이렇게 세졌어. 계속 전진하라 전선들이여. 와! 스톰이 너무 세! 무조건 점사해야겠다, 이건. 오, 안 돼! 지옥이다! 이거 도무지 익숙해지지가 않는군. 이젠 놈들을 처치할 시간이야. 어, 도망가자. 아이씨, 너무 아픈데 저거? 우리의 거미 적을 만났다. 여기도 이제 밀어야 돼. 주령 건설로부 이곳에 방어선을 형성하도록. 빨리 밀어! 쩔쩔매지 말고.
75, 50. 그러네, 만화가 별로 안 되네? 만화 전체치가 좀 늘었구나. 34초 남았는데? 신관이시여, 급격한 에너지 상승이 감지됐습니다. 중추석에서 분열파 폭풍이 또 발산될 것 같습니다. 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10초밖에 안 남았다. 한디쇼, 감사합니다. 좋았어, 다 했다. 남은 건 의료선 몇 기뿐이지만 그거라도 보내 황제님의 병력을 돕겠습니다. 발레리안 황제, 위협을 받던 시설들 이제 오씨 기지 털리고 있었네. 약속한다. 오늘의 이 호의는 절대 잊지 않겠소, 신관. 쌓여가는 우정. 임무를 마치러 돌아왔다. 동인이 공격되지 않는 중입니다. 동무 투절 중입니다. 네, 슬러시 템플러, 슬러시 맞아줘, 슬러시. 아, 저 스톰 진짜. 죽어. 좋아, 이제 가자. 이제 자원도 없다. 이제 슬슬 가야 된다. 계속 이러는 것도 지겹군. 녀석들에게 고통의 맛을 보여주자고. 가스 유닛이 없어 아직. 해병 부대, 그대들은 전선을 밀고 올라간다.